있으면 여기 변형을 해서 자기가 입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머니 넣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1인치 4분의 1 기본이고요. 주머니 손 들어가는 입구는 5인치 반이 기본입니다. 주머니 이렇게 그려줘가지고요. 주머니 표시하고 이제 이렇게 또 잘라서 또 스타는 주머니 수접이랑 재단하게끔 주머니 양감 이 정도 넣어주고요. 이걸로 또 수접 주고 주머니 받쳐주는 목가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조금 여기서 변형시켜서 본인이 뭐 요 무릎 밑으로 뭐 차림을 덮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한 선으로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해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주름을 넣어도 돼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가 앞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이쪽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또 요즘 핫한 디자인 있으면 요 원형 하나만 가지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 원형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름도 표시하셔도 되고 샤링 보시면 샤링 이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후리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잘라서 이거 후리아 올려주겠습니다. 원단에 바이스 올라가지고 후리아 넣는 거 하셨죠? 저번에 후리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 후리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고 샤링 넣고 싶으면 이렇게 벌려서 샤링 이렇게 넣어주시고 주름 하고 싶으면 주름도 넣어서 이렇게 기본 원형만 쓸 줄 알면 어떤 디자인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주머니를 넣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1인치 4분의 1 나가고요. 5인치 반 주머니 손 들어가는 5인치 반 줍니다. 주머니 이렇게 넣어서 주머니 있는 스커트 할 수 있고요. L라인이면 여기서 5cm 정도 나가서 또 주면 되고 주머니를 할 때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기본 주머니 넣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 이거 따로 또 패턴을 떠서 대주고 수접 주고 떠서 대주고 주머니 속 넣어주고요. 또 이걸로 이 무릎 쪽에서 절개해가지고 뭐 샤링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쪽을 냅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벌려주면 아니면 주름을 정확히 그려서 주름으로 해도 되고요. 샤링인 경우에 이렇게 잘라서 여기죠. 이렇게 벌려주는 만큼 샤링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본 원형만 하시면 그리고 이제 새로 핫한 디자인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부분만 주름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접는 주름 있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주름을 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